안녕하세요, 크랜보입니다. 오늘 같이 볼 영화 트레일러는 영화 산악. 산악은 이제 미국 헐리우드 존큐라는 영화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다시 새로 만든 리메이크 영화거든요. 존큐라는 영화에서는 심장병에 걸린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을 살리려고 막 고군분투하는 그런 영화인데, 이제 미국의 의료보험 사정상 그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분노한 아버지가 이제 그 테러를 일으키는 그런 내용, 병원을 인질로 잡고 이제 테러를 일으키는 그런 내용인데, 요거는 약간 내용이 좀 다르게 리메이크를 했죠. 근데 파트너 이제 이번에 그 비반 그리고 이제 그 파트너 이제 벤시카 파트너 자기 파트너를 위해서 심장병 진단하는 파트너를 위한 이제 그런 영화잖아. 그래서 조금 더 신선한 것 같아. 뭔가 더 이제 사랑 이런 이제 로맨스도 더볼수 있고. 이 영화 나온 배우들 몇몇이 아주 화려한데, 이제 비듀스 자말하고 룽민이 말했다, 그리고 찬단 사냥. 이제 비듀스 자말은 굉장히 그 발리우드의 액션 히어로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만도 시리즈에서도 굉장히 크게 활약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액션 장면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제가 तुम्हारा हार्ट धीरे धीरे काम करना बंद कर रहा है हार्ट कैन स्टॉप एनी टाइम इमीडिएटली ऑपरेशन करना होगा हम ठीक तो हो जाएंगे ना मैं हूं ना तुम्हें कुछ नहीं होने दूंगा क्यों तुम डॉक्टर की जगह ऑपरेशन करने वाले हो नॉट अ बैड आइडिया시선적은 남자들이 병원에 침입합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Time to tango. 베이비, 네 한세 손으로 호스피탈 불 데리고 와요. 몇 마리 봐서 하라고. I promise. I want commandos and bomb squads here. Force one se baat karo snipers ke liye. साला हम तुमको मोगैम्बो समझ रहे थे तुम तो रैम्बो निकले We have an uninvited guest in the building. MMA trainer. Find that bastard and that vulture. Zubin, are you ready to kill bad guys? I was born ready, I'm good. Captain, his name is Vivan Ahuja. He's an MMA trainer. विवाह ना हो जाके साथ कौन है यहाँ कौन है यहाँ मुझे बहुत से खेलने का बहुत शौक है रविवान अब मैं दिखाऊंगा मौत क्या होती है ओ अभी मैं शांत हूं तो तेरे 9 लोग मारे हैं एक बार सुना कहीं तो तेरी आ जाके हमें भी दिखा दे अपनी यह सनक जरूर बाद में बोलना मत की वार्निंग नहीं थी확실히 그 액션 영화라는 걸딱 보여주는 것 같아. 엄청난 이게 나중에 스토리가 어떻게 될까? 해피엔딩으로 끝날까? 아마 액션에 좀 치중을 한 영화라서 엔딩은 좋을 것 같아. 그치? 엔딩은 그 이제 액트리스 분도 마지막까지 잘 살아 계실 것 같고 심장 그 치료도 잘 받으실 것 같고.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어. 설마 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 비듀 자말이 이제 연기하는 비반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병원을 구하고 이제 그 자기 파트너 벤시카의 심장도 잘 치료하고 그렇게 행복한 엔딩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그 비반의 그 액션 그런 장면들을 되게 치중을 한 영화기도 하고, 그 테러리스트 엄청 무섭다. 그 창문 밖으로 던지는 거 맞지?
이 영화가 이제 어떤 사랑과 사랑과 액션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테러를 다룬 영화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인도도 이제 2008년에 뭄바이에서 테러가 일어났었잖아. 그때 굉장히 세계적인 이슈가 됐었지. 희생자도 많이 나. 희생자가 100명 넘게 나왔었고. 그래서 그 뭄바이 테러를 배경으로 이제 몇 년 전에 호텔 뭄바이랑 이제 호텔 타지마할 그것도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맞아. 이제 인도에서도 테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경각심도 같이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어. 실제로 그 2008년 뭄바이 테러 이후에 인도에서 테러 방지법도 생겼었고, 그 전에는 테러에 대한 그 규제가 굉장히 세지 않았었는데, 그 이후로 생겼지. 테러리스트들이 딱 이제 결심을 하고 작전을 제대로 다 짜서 오면 되게 억제하고 제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고 되게 갑작스러운 상황이고 언제 어떤 희생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되게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좀 일으킬 수 있는 영화였다고 생각해. 미국 영화랑 살짝 다르지? 존큐 오리지널 무비랑? 미국 영화는 이제 그 심장 비대증에 걸린 아들을 이제 구하기 위한 그런 영화다 보니까 좀 가족의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졌고 요거는 이제 그 두 이쁜 커플들 간의 사랑 그다음에 테러 이런 것에 더 포커스를 맞춰진 게 아닌가 싶어. 아주 근데 액션 장면이 화려하던데. 오, 날려차기 봤어? 그 막 물 속에서 싸우는데 병원에 물이 어디 있어? 병원에 수영장이 있나? 아니 물속에서 수영하고 다이빙하고 근데 아니 병원에 여기 수영장에서 싸우는지. 와 진짜 되게 다양한 테러리스트들을 이제 물리치잖아. 그래서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비두 자말이라는 사람 자체가 원래 스턴트맨 굉장히 유명하잖아. 마샬 아티스트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직접 주연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더 기대되는 것 같아. 꼭 봐야 되겠어. 그리고 일단 그 제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비드 자말이 자신의 파트너를 향한 그 희생적인 사랑. 정말 내 파트너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하나로 이제 막 싸우고 이제 그랬던 그런 사랑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되게 열정적인 거지. 되게 무섭잖아. 테러리스트가 이제 공격을 한다고 하면 저 자기 파트너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랑, 희생적인 사랑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 이 영화가 이제 얼마 안 남았지 개봉이? 10월 15일. 15일이라고 하니까 다음 디즈니 플러스 통해서 10월 15일 날 개봉한다고 합니다. 네, 정말로 결말이 궁금해지는 영화네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